안녕하세요, 의욕입니다. 이번 영상은 소련 10티어 중형전차인 떼유기 A의 어부야 항구 플레이 영상입니다. 5일 10톱방이고요. 자주포가 아군은 3대인데 적군은 2대예요. 이 맵은 그 우측에 시가지와 약간 물가가 배치되어 있고 좌측에는 일자로 약간 고립되어 있는 그런 1번 라인이 존재하는 아주 특이한 맵입니다. 근데 이 맵이 좀 업데이트 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헤비라인에 헤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헤비 그 뭐냐 시가지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옆치기를 엄청나게 맞는 구조로 바뀌어있어요. 보시면 이 앞에 이렇게 수풀이 일자로 쭉 배열되어 있잖아요. 이 수풀 맨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저기 지나가는 저 헤비들을 쏠 수가 있어요. 아군 경전차가 이렇게 초반에 스팟을 해주게 되면은 엄청나게 유리한 거죠. 마침 적 자주포도 보여가지고 조준을 합니다. 빗나갔지만 아군 자주포가 적 자주포 잡아가지고 게이드. 떼유게이의 장점은 주포 신뢰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아까 제가 초반에 말한 것처럼 저렇게 헤비가 저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주구장창 얻어맞아요. 진짜로 저 자리가 진짜 주구장창 얻어맞는 그냥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떼우기에 주포 신뢰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원하는 곳으로 탄이 잘 날아가요. 57레비 200에 포탑밖에 안 보이니까 골탄 장전하고 200 포탑 위주로 쏩시다. 주포 명중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침착하게 쏘면은 200 포탑 다 뚫을 수 있어요. 200만원 죽여주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맵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 중앙 소시가지 쪽에서 이렇게 각이 다 나와요. 적들을 수풀도 있어. 딱 기가 막힌 곳에 수풀이 하나씩 존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주 재밌게 게임할 수 있습니다. 스팟이 됐지만 잠깐 빠졌다가 스팟 없어지면 바로 나가서 싸우면 돼요. 그럼 쟤는 그냥 멍청이 되는 거예요. 역기 타임은 나가서 쏘고 역기 타임에 나가서 쏘고 한 발 더 쏘면 끝나죠 게임. 아 게임이 오치레비 오치레비 이렇게 숨쉽게 잡고 떼우기가 상당히 좋은 전차예요. 뱉어있네요. 저거 엣지샷을 쏘니까 잠깐 역기 타임으로. 그리고 지금 1번 라인이 밀리고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되냐면 빠르게 우리가 오히려 이쪽 반대쪽 라인을 밀고 기지 방어로 가는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배저가 보이죠? 배적까지 마무리 짓고 오치레비가 오곤맘 잡아버렸죠. 이제 2포 2포 끝났죠. 중앙 소시가지에서 소시가지를 장악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유리해지는 판세가 돌아가는 맵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좌우 특히 1번 라인이
밀려버리면은 게임이 져버리고는 했는데 이제는 맵이 좀 바뀌어가지고 중앙 라인이 밀려버리면 지는, 그리고 시가지가 밀려버리면은 지게 됩니다. 시가지랑 중앙 라인. 오히려 1번 라인보다는 시가지와 중앙 라인이 엄청나게 중요한 판세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시가지 밀려도 1번 라인에서 그냥 짱 박혀가지고 숲을 이용해서 싸웠으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1번 라인에 기지 방어하는 쪽 숲은 되게 없어지고, 490탄 빠졌죠? 바로 들어갔습니다. 고폭으로. 적 떼우기가 지금 도와주러 왔는데, 이제부터 떼우기의 장점이 뭐냐면은 포탑 방어력이 상당히 좋다는 장점이 있어서 인파이팅이 강해요. 근접 난전에서 상당히 강한데 이런 식의 플레이할 때가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적 떼우기가 뒤로 돌아오는 걸 확인하고 제가 일부러 4005를 약간 방패 삼아서 돌았던 거고, 침착하게 떼기 마무리 짓고 또 한 대 더 왔죠. 또 한 대 온 것도 잡아주고 침착하게 6000대를 뽑았어요. 라스트 자축포 남았죠. 이렇게 6223대를 뽑아가지고 어브양구의 가운데 소시가지를 활용한 꿀딜 파이드로 떼우기 전차 에이스를 땄던 판입니다. 꼭 떼우기 아니더라도 소련 중형전차면은 이 자리에서 꿀을 빨 수 있습니다. 꼭 소련 중형전차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전차들도 이쪽 자리를 잘 활용해서 여러가지 수풀을 이용한 그 플레이를 자신이 많이 터득을 하면은 이 맵에서는 진짜 소시가지 플레이로 6000대까지 뽑을 수 있는 아주 맵이 좀 특이하게 바뀌었어요. 예전과 다르게.